신바다라니까. 눈이 너무 좋다. 웬만한 무당보다, 네. 무당들은 내 눈도 좀 맑은 편이거든요. 맑다고 손님들한테 많이 들어요. 아니요. 응? 아, 듣냐고요? 제가 듣는 편이라고요. 아. 근데 무당이 본인 눈을 봤을 때는요. 네. 맑아요. 아.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눈에 막 신이 찼단 말 하거든요. 네. 근데 신이 오기 전에, 나중에 본인 사주는 봐줄게요. 이것도 네. 사주의 일부예요. 네. 처음 듣겠지만, 네. 저는 조금 남들보다 빨리 말을 하는 편이에요. 네. 본인이 몇 년 뒤에 점집을 다녀서 들을 소리를 제가 조금 빨리 하는 편입니다. 신이 오기 전에 본래 허주잡신이 먼저 앞을 막 쓰고 하거든요. 신인 척하고. 그런데 본인은 그런 허준자심 자체가 없어요. 정말 그냥 참신, 본신. 왜냐면요, 본인 지금 내하고 눈을 한 번도 안 맞추질 않잖아요. 네. 눈을 똑바로 보고 지금 내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허주잡신이 끼우면요, 대부분 선생님 몸이 아파요, 뭐가 들려요, 저 어디 가니까 신받으러 해야 돼요. 이런 허주자신 끼인 친구들이 오면요, 저하고 눈을 못 맞춰요. 귀신들은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신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너무나도 맑다.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내가 신을 안 받고 본인이 신을 안 받고 내가 내 업, 내 장사로 풀어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본인 남 밑에서는 일을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왜? 인간사 구슬 입술이 너무 심해서 내가 직장이 마음에 들면 사람 때문에 티격이 생기고 사람이 마음에 들면 터에서 티격이 생겨서 튀어나와요. 내 기술을 가지고 내 장사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친구. 아시겠죠? 네. 네? 네. 지금 하시는 건 뭐예요? 주부예요. 응? 주부. 주부? 응. 일 안 하고 싶어요? 아, 네. 내가 지금 자꾸 웃는 거는요. 와, 이 본인을 화면에 못 담아서 네. 좀 아쉽다. 스타일이 너무 멋지다. 결혼 언제 하셨어요? 32살. 32살? 일을 왜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일할 시간도 없고. 애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육아 때문에, 육아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녀가 우선이기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그런데 본인의 사주는 남편의 덕을 보고 살아가는 사주가 아니에요. 주부로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손 뒷바라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는 상황이곤 하지만 이게 애가 조금 크고 나면은 본인의 사주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새로운 거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신랑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되는지? 네. 그럼 여기 남편 이름이나 생년월일 좀 작게 적어주세요. 와, 손톱 색깔 그 본인이 초이스인 거예요? 네. 업종이 뭐예요? 에어컨. 이 사업적으로 이 내 업으로다가 문이 열리는 거는요,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지 이 사람이 뭔가 사업적으로 문이 열리면서 일이 많아지고 또 내가 못 받을 금전이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금전도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뭐 받을 돈을 못 받고 있었다면 네. 그거는 돈도 들어오고 네. 일이 많이 바빠지고 자기 업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은 맞아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내년 하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사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제 눈에는 맨 땅이 헤딩으로 보이거든요.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운이 받쳐져서
조금 더 내 사주보다 더 많이 불려먹고 더 많은 번호를 벌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아직 이 금전의 밥그릇은 10분의 1도 안 채웠다는 거예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 잘 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이번에 사기를 좀 당해서 돈을 좀 많이 날려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부분, 사기, 금전 부분이든 사업적으로 부분이든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 사람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라고요. 아. 돈을 벌어도 앞으로 벌고 뒤로 보는 격이거든요. 네. 내년 하반기가 돼야지 사업장이 안정이 되고 금전이 안정이 돼요. 아. 두 사람은 궁합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두 사람의 궁합을 봤을 때 크게 나쁘진 않아요. 네. 뭔가 합의도 잘 들어가고 네. 뭐 일부 종사 못한다 이런 말까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뭐 부부간에 뭐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네. 아 혼자 살아야 되나 헤어질까 이런 생각은 어느 부부든 한 번씩은 다 하거든요. 네. 본인 애들도 그런 생각에서 멈추지 실천까지는 되진 않을 거예요. 또 궁금한 거는요? 없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요. 네. 앞에 뭐 신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는 했지만 네. 너 나중에 꼭 무당이 될 거야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제가 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얼마든지 본인의 나이는 있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영이 맑고 내가 다른 업을 하더라도 다른 업적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도와주는 조상이 다 계시 분명히 틀림없이 본인한테는 계시기 때문에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